이런 것을 당면한 문제로서 요구하면서 우리는 결코 현 정부에 대해서 어떤 보복심이나 복수심이나 증오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와 협의를 하겠다면 우리는 무엇이 이 나라를 위해서 연구하는 길이고 무엇이 이 민심을 수습하는 길이고 무엇이 정말로 올바른 안보의 길이냐에 대해서 정부가 언제든지 실탄하게 얘기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 의견도 말하고 그쪽 말도 들은 용의가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 탄압하지 말고 또 권력이 베끼더라도 정치보복하지 말고 우리는 서로 죽이고 죽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권을 주고받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때문에 나는 정부가 돼서 우리가 민주주의 원칙 안에서 언제든지 대화하고 언제든지 협의하고 할 용의가 있었지.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관상자께서 그걸 당신 의견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도 다 동감이니 우리 의견으로 그걸 얘기해달라. 그런 나한테 부탁 말씀이 있어서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누구에 대해서도 증오심을 갖지 않습니다. 엊그제도 우리 집 사람이 연애를 가가지고 지난 화요일날 로마서 12장 14절부터 읽어보라고 했더니 읽어보라 하길래 읽어봤더니 역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 그런 줄거림에 의했습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께 이 나라 민주여금을 위해서 기도 또 매일 하나님께 우리 울린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시에 매일 하나님께 박정희 대통령이야 전 집권층 민주주의와 양심과 정의 입장에서 그런 영지를 시장의 기도로 변경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맨날 명상해서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우리는 정치권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이때를 볼 때 다같이 민주주의 한다면서 다같이 공산당 반대한다면서 어째서 우리 할아버지들은 그 똑같은 원칙에 있으면서도 서로 이야기해서 문제나 해결 못하고 이렇게 가두고 합치고 이런 짓들을 했느냐 어째서 피디님 난 2조 4세 3년 같은 이런 보복들을 했느냐 못난 우리 사람들이다. 우리가 2조 말경 조상에 같은 그런 또 저주와 비난을 우리 목소리도 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현 정부의 전자들이 이때야말로 우리 민족의 자치 능력을 우리 민족이 서로 원칙이 같을 때는 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는 누구의 서로 평화적인 토론과 협의로서 해결해서 해결나가는 슬기와 능력과 여유를 가진 민족이라는 것은 우리 후손에게 보여주고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더 이상 남한 내에서 우리가 불필요한 정력 낭비는 안 해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